안녕하세요. 저승문호 박문호입니다. 오늘은 5화, 6화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번에도 촬영 중에 있었던 뭐 비하인드 스토리나 에피소드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순천편 리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. 이제 순천 피바다 친구가 승민 형한테 도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래가지고 뭐 승민 형은 좆밥이다. 뭐이 정도 실력이면 내가 이길 수 있다. 그래서 승민 형한테 막 도발 영상도 보냈었는데 그걸 승민 형이 보고 나서 굉장히 약간 부글부글 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네요. 진짜 승민 형이 되게 약간 화나 있었어요. 지금 이렇게 순천 피바다 친구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처음 딱 봤을 때 지호 형? 엠블랙 지호 형이랑 되게 닮아가지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. 근데 이게 우리 검증하는 사람이 또한 사람한테 더 확실히 승민이 형이 저를 진짜 잘 알아요. 거의 저랑 한 7년 동안 같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를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죠. 거의 이제 찬성형보다 저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도 해도 될 만큼 잘 알아요. 보시죠. 저는 운동 한 7년 했습니다. 승진이 형또 실망감을 안겨주시네요. 이 장면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제 유튜브 대문으로 쓸 만큼 너무 잘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 이렇게 제가 뛰어오고 있는데 뛰어온 이유는 약간 이 친구가 운동 경력이 좀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조금 뭐 빨리 싸우고 싶었어요.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뛰어왔습니다. 또 형이 의심병이 도지셨어요. 진짜 계속 이렇게 되면은 서운합니다. 서운해요. 이 친구가 초반에 움직임이 진짜 좋았어요. 되게 빠르고 날렵하고 뭐 인아웃도 잘하고 사이드로도 잘 빠지고 그래가지고 오 지금 그래도 운동을 꽤 오래 잘 배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네, 잘해요. 진짜 조금 확실히 움직임 자체가 되게 움직임이 사실 좀 좋았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조금씩 압박을 시작하면서 상대방 체력을 갉아먹으려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압박을 당하니까 자기는 이제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체력이 빠지는데 뭐 막상 들어오려고 하면은 카운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점점 계속 빠지는 거죠. 저는 이제 계속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고 이 친구는 도망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친구의 체력이 빠질 수밖에 없고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로마첸코라는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로마첸코 사이드 스텝이나 횡이동 이런 게 조금 나왔는데 살짝 제가 생각한 것만큼 영상이 잘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앞손을 보면은 앞손을 계속 잘 살리거든요. 근데 사우스포한테 앞손 싸움에서 져버리면은 뭐 경기가 터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제가 앞손으로 던지다가 갑자기 배로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지선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.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상대방은 계속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서 이 앞손 싸움을 잘 사우스포 분들은 앞손 싸움을 잘 보시면은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이러다가 그렇죠. 이러다가 배 이런 느낌으로. 그 지금 순천 피바다 친구 앞손을 보면은 손이 거의 가슴 쪽에 있어요. 가슴 라인 쪽에. 그렇게 되면은 저의 그 왼손잡이 앞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 체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손을 잘 앞손 싸움을 잘 해줘야 됩니다. 그 사우스포랑 싸울 때는. 지금 다 앞손만 얘기하고 있죠. 이게 앞손 싸움에서 지면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냥 게임 터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잽이 중요하죠. 신뢰를 회복했죠, 제가.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바디가 누적 데미지거든요. 바디는 뭐 조금 시간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, 잘. 그래가지고 바디는 계속 맞으면 맞을수록 누적이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몇번더 맞으면 이제 네. 손이
올라갈 수가 없어요. 계속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. 이렇게 살짝만 툭 들어가도 이제 버틸 수가 없죠. 이 친구가 이때부터 계속 토악질을 계속해요. 배 때리면 토악질, 배 때리면 토악질. 진짜 좀 약간 되게 안쓰러웠어요. 근데 뭐 얼굴로 때릴 수는 없고, 근데 배를 계속 때릴 수밖에 없었으니까 좀 안타까웠죠. 근데 이게 머리로는 돼요. 머리로는 되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.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. 손이 이렇게 툭 하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. 아, 이 앞손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. 절대 왼손잡이한테는. 앞손 진짜 중요하다는 거. 코만 때려 임마. 코만 때려. 나쁜 놈. 나쁜 놈 여기 있네. 나쁜 놈. 제가 봐도 방금도 나쁜 새끼입니다. 근데 지금도 사실상 뭐 버티는 거죠. 사실 뭐 다 이제 승리 이런 건 없고 이제 끝날 때까지 버티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우리 순천 피바다 친구도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하기 싫었을 거예요. 하기 싫은데 옆에서는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자기 나기 싫고 근데 쪽팔리긴 싫고 약간 그런 게 만감 교차하겠죠. 아이고 코만 때려. 아 나쁜 새끼 이거.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순천 피바다 친구가 사실 막 승민이 형한테 도발도 하고 막 이렇게 어그로를 끌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좀비 트립에 나오고 싶어서 그랬던 거 같고 막 제가 봤을 때는 뭐 운동을 사랑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좀 착실한 청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네 그렇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유일하게 100만 원을 타간 실림 고릴라 편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. 5화쯤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왜 맨날 조그만 애들이랑만 싸우냐, 왜 큰 애들은 나오지 않냐라고 생각할 것 같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큰 애들이랑 싸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제작진 분들이 섭외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큰 애들이랑 싸워서 이제 그런 이제 여론이 없어지게 된 아주 중요한 편이죠.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유일하게 저랑 눈싸움 하면서 눈싸움을 약간 즐긴 친구입니다. 어쨌든 격투기이잖아요. 확실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친구는 실림 고릴라가 아니라 거의 약간 황소 같았어요. 힘이 엄청 세가지고 원래 이렇게 골반을 밀면은 제가 안 밀려야 되는데 힘이 세가지고 체급이 어쨌든 저보다 높으니까 진짜 약간 황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도 이 친구가 이제 계속 클린치를 시도하고 그라운드로 가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비교적 상대가 비교적 거리가 먼 킥을 계속 사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배를 한번 치는데 사실상 그 이제 바디샷은 되게 거리가 짧은 펀치예요.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클린치를 계속 유도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전보다 바디샷을 많이 칠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킥을 계속 차는데 이 친구가 킥 방어를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킥만 차가지고 다리 잘라버려야겠다 해가지고 킥을 계속 찼습니다. 지금 이 친구가 계속 이제 태클을 하는데 사실 한 번 더 넘어가 줄 생각이 없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이때도 지금 허리가 안 좋았던 상태였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하위 포지션을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내려가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절대 안 넘어가? 안 넘어가 줄 거야 하면서 계속 방어를 했었어요. 이런 거 보면 이 친구가 진짜 맷집도 좋은 것 같아요. 원래 펀치를 이렇게 맞으면 기세가 꺾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. 근데 기세도 안 꺾이고 계속 싸우려는 투지도 있고 진짜 약간 일반인 중에서는 진짜 되게 좋은
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. 이제 거의 황소가 아니라 들쏘죠. 저를 그냥 내다 버려버리려고. 힘이 진짜 좋아요, 힘이. 확실히 배도 계속 치는데 확실히 잘 버텨요. 운동했던 친구라서 확실히 정신력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친구가 이렇게 자꾸 글러브를 안 놔줘요. 글러브를 안 놔줘가지고 빼는데 더 힘들었어요. 확실히 다시 봐도 진짜 잘하긴 하네요. 확실히 그 뭐랄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넘사죠. 이런 친구를 잃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일반인 사람들. 처음으로 100만원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긴장합니다. 확실히 100만원을 받을 만한 그런 투지랑 패기 그런 걸 보여줘가지고 인정. 너무 멋있게 떠서 눈을 찰까 운동하러 와. 근데 한 번도 안 왔어요. 안 왔어요. 잘할 것 같긴 한데 안 왔어요. 안 왔어. 친구가 이제 6화 나올 때쯤에 저한테 DM이 한번 왔어요. 근데 자기 이 스파링 끝나고 3일 정도 못 걸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말한 것도 좀 약간 인간적이지 않았나. 재밌었습니다. 그리고 또 변명이긴 한데 사실 이때가 1월 초반? 1월 한 4일? 그때쯤이었거든요. 제가 뭐 연말이고 또 연초가니까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. 제가 체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변명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. 네. 이렇게 5화, 6화 리뷰를 해보았는데요. 순천 친구는 약간 좀 안타깝고 고릴라 친구는 확실히 좀 강하네요. 다음에는 7화, 8화로 찾아오겠습니다. 예스!